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바로 버리면 아까우니 재활용해 봅시다. 준비해 주세요. 실험이 끝난 애벌레. 종이박스, 양면 테이프, 테이프, 종이띠, 칼, 가위. 만들어 봅시다. 모세관 실험을 끝낸 애벌레를 잘 말려주세요. 애벌레를 다시 착착 접어주세요. 전에 접었던 자국이 남아있어서 쉽게 접힐 거예요. 종이박스를 적당히 길게 잘라주세요. 애벌레의 머리와 꼬리를 각각 박스 막대기에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꼬리 먼저 붙여주고 머리를 붙여줍니다. 꼬리가 위, 머리가 아래예요. 종이띠로 박스를 감아서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테이프로 잘 감아주고 종이띠와 박스 막대 아랫부분을 테이프로 고정시켜주세요. 애벌레의 꼬리 쪽에 붙인 박스 막대를 잘라주세요. 전 긴벌레 기준으로 긴 막대 31cm, 작은 막대 19cm로 만들었어요. 더 짧아도 괜찮으니 내 애벌레 길이를 보고 적당히 잘라주세요. 꿈질꿈질 움직이는 애벌레 완성!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진짜 애벌레처럼 움직여봅시다. 먼저 앞으로 쭉 몸을 펴요. 뒤에 있는 몸을 끌어옵니다. 다시 앞으로 쭉 몸을 펴요. 이렇게도 만들어봐요. 박스 막대기를 아이스크림 막대로 대체할 수 있어요. 몸이 긴 애벌레에겐 아이스크림 막대가 짧으니까 짧은 애벌레에게만 사용해주세요.